냉방이 약해요. 냉방 운전을 시작하면 운전 시작과 함께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점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실외기방 갤러리 창이 열려 있는지, 실외기 주변에 물건들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실외기의 환기가 불량할 경우 찬바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외기방 갤러리 창을 열고 실외기 주변 물건을 없애 공기순환을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리모컨 운전 모드 확인. 송풍 운전, 난방 운전 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 모드가 냉방 운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리모컨 온도 설정 확인. 제실 공간의 온도와 실내기 감지 온도의 차이로 인해 찬바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설정 온도를 18도로 바꾸고 강풍 운전해 주세요. 필터 점검. 먼지 거름망 필터 막힘도 냉방 능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주기적인 필터 청소를 진행해 주시고 청소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전원부의 필터 표시가 점등되어 있으면 필터 청소 후 반드시 필터 리셋을 해주세요. 필터 리셋 방법은 해당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필터 분해 전에는 항상 제품의 운전을 정지하고 보조 전원 스위치를 꺼주세요. 먼지 거름 필터 청소 방법은 진공 청소기나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거나 먼지가 심할 경우 중성 세제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해주세요. 물 청소를 한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그늘에서 충분히 말려주세요. 필터 청소가 끝난 후에는 필터 리셋을 해주세요. 필터 리셋 방법은 해당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